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저희 집이 지난번 폭우로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혹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받을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국가보훈부에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의해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께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해위로금이란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 일체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와 재해 복구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네,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단체법상 단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훈단체 회장, 지부장 등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고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 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한 사람 순으로 재해위로금 지급 순위가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현재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피해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재해위로금 지급도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재해위로금은 인명, 주택, 기타 재산, 공동이용시설 피해 등의 피해 구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른데요.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 또는 실종됐을 때 500만 원, 진단서상 14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3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동일 가구의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망, 실종자 추가 1인당 100만 원,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 원씩 부과 지급합니다. 주택 피해의 경우 전파 피해는 500만 원, 반파 피해는 250만 원, 침수는 50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공동주택 화재로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100만 원,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본체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 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 건축물 및 건축 중인 주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재산에는 자격 농경지 및 농림축수산물 시설 장비, 타인 소유 주택, 임차 경작물,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피해는 50만 원, 소규모 피해는 3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위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복지공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피해엔 500만 원, 소규모 피해는 2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단, 경작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와 지급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고의 및 소방, 안전 관련 법령 미준수로 인해 발생, 확대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바라며 인명, 주택 피해와 기타 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 주택 피해에 대해서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주택 피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에 피해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로 피해 관련 상담을 받으시고 보훈부 훈령인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인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청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보훈지청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된 피해 내용 및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해위로금 신청 기한은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 사실 확인서,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 확인서,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서류가 있고, 농업, 재해보험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류,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재해위로금은 신청 이후 1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재해지역의 교통, 통신의 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해 사실 확인이 지연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재해위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지급 목적이 다르므로 피해를 입은 보훈 대상자는 재해위로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재해를 입으신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